안녕하세요. 포화작품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FM 이론 강의에서는요, 이제 지수의 확장, 지수의 맨 마지막 이론 강의인 지수의 확장을 달아볼까 해. 이쪽으로 와봐. 자, AX는요, A를 X번 곱했어요. 라고 할 때, 요 A를 지수의 밑이라고 하죠. 예. 곱해지는 수를 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곱하는 수요. 곱하는 횟수요. 곱하는 횟수를 이걸 지수라고 했죠. 그래서 A를 X번 곱했어요.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일단 지수를 어떻게, 얘를 확장시키자. 지수를 확장. 이제 자연수에서 지수를 정수범위, 유리수범위, 그 다음에요, 실수범위까지 확장시켜보자. 얘가 확장되는 순간에, 일단 밑은요, 점차적으로 제한됩니다. 밑의 범위가 제한돼. 그쵸? 그런 관계를 일단 얘기할까 하는데, 자, 강의의 흥미를 돕기 위해서요, 일단 이쪽으로 와볼까? 이쪽으로 와봐. 선생님이 퀴즈요. 퀴즈 두 문제를 내고서 출발해볼게. 퀴즈 1. Q1 할까? Q1? Q1. 자, Q1. 예전에 수학, 수리 논술, 논술 문제로 나왔던 내용. 그쵸? 구술 문제였나? 구술 문제.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가 있는데, 마이너스 2의 1승과 똑같이, 그치? 똑같이. 그래서 얘를요, 마이너스 2의 얼마입니까? 2분의 2, 1은 2분의 2, 그쵸?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A의, M조건 A의 n승 2를 깔아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놓고, 여기 있는 생략. 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요, 루트 2의 제곱 되겠고, 얼마입니까? 얘가 2, 뭐 이렇게 나오는, 그치? 요 과정. 자, 마이너스 2가 2가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쵸? 말이 안 되죠? 도대체 어디가 잘못됐을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잘못된 곳을 찾고요. 잘못된 곳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잘못된 곳이 왜 잘못됐는지를 한번 떠들어 봐라. 그런 문제. 자, 퀴즈 두 번째요. 예전 수능 기출입니다. 그쵸? 두 번째. 얼마든지 수능이 좀 어려워지면, 이번에 수능 1번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고 하던데, 사실 1번 문제는 어떻게 나오든 맞아야지. 그치? 예전에 좀 수능이 아주 뭐 20년 전에, 그 전에 어려웠다라고 했을 때, 이때 1번 문제 나왔던 문제가 다음 것 같아요. 마이너스 3의 제곱에 얼마입니까? 2분의 3승. 자, 이건 어떤 학생들은요, 아이고, 쉽네. 1번 문제니까. 어떻게? 쉐렛 이렇게 지수버튼 먼저 써가지고서 마이너스 3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에 3승이요. 해서요. 마이너스 17로 마이너스 17 이게 보기에 있었어. 이걸 정답으로 한 학생도 있었고요. 또 어떤 학생은 애나 안에서부터 해야지 해서요. 마이너스 3의 제곱 3의 제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분의 3. 그래서 이제 지수 쉐렛에서 어떻게 해? 3의 3승에서 얼마? 27? 같지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 여전히 부호의 문제들이지. 그치? 부호의 문제들. 이게 어디서 발생하는가를 일단 강의를 잘 듣고 퀴즈를 풀도록 하자. 그쵸? 퀴즈도 문제. 이쪽으로 와봐. 자, 첫 번째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부터 출발해보자. 자, 일단 지수 X가 자연수일 때. 이때는요, 밑 A는 모든 수가 다 가능합니다. 모든 수가. 그쵸? 센수학에 보면은, 센수학에, 혹시 센을 공부한 학생들, 대본 선생님 강의 듣던 학생들은 센 있을 테니까, 개정판의 오른쪽 노트란 보면은요, 이론 강의에 지수 X가 자연수일 때요, 밑 A가 0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지수 X가 자연수일 때, 밑 A는요, 0이어도 돼. 그냥 밑 A는 모든 수가 다 가능하다고. 그쵸? 그래서 모든 수가 가능한 상태에서 다음 같은 지수 법칙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요 A의 M 플러스 N승 자 이건 지수 법칙 때문에 설명이 나섰으니까 뭐 다 알고 있죠 그쵸? 이렇게 그쵸? 이런 것들이지 않죠? A의 M승에 뭐 N승은요 그쵸? A의 M 곱하기 N승 이런 것들 그치? 뭐 기타 등등등 이듯이 또 매우 중요한 거 하나 써볼까요? 이거는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어떻게 해요? A에 M승하고요. 뭐 B에 M승이 N승이 있다. 여기에다가요. 적당히 뭡니까? 예. 우리 P승 해줘도요. 상관없죠. 그렇죠? 항상 성립한다고. 성립해. 그렇죠? 이 내용은 매우 자주 쓰이는 문제풀이에서 여기가 숫자가 MN이 그지 같을 때 유리수거나 분수 형태로 그지 같을 때 자주 쓰이는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 썼던 거지. 그렇지? 언제? 예. 지수 X가 자연수일 때니까 여기서 MN 썼네, 그쵸? 그러면 지수 X가 아니라
지수가 자연수한 다음에 윗셈이 여기다가요 뭐 MN이 자연수죠. 그렇죠? MN이 자연수일 때 이때는요 이제 이것들을 마음대로 썼었어. 마음대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아, 이 얘기 좀 잠깐 해줄까요? 얘는요 0 같은 경우에 0의 3승은요 0을 3번 곱한 거니까 0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연수기 때문에 0의 1승은 0이에요. 0을 한번 곱했으면. 그렇죠? 정의 그대로. 그러니까 뭐 또는 밑이요. 밑 A가요. 이렇게 호수도 가능해요. I의 3승이요. 많이 썼던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실수분을 떠가지고 모든 수가 다 가능하다니까. 언제요? 몇 번 곱했냐. 한마디로 이걸 A를 몇 번 곱했냐니까 어떤 숫자만 있으면은 실수분 호수분 몇 번 곱이니까 몇 번 곱한 거는요. 상관 전혀 없죠. 다 표현 가능하고요. 다 정의가 가능해. 그래서 빛 A는 실수가 아니라 호수여도 된다 이거지. 그치? 굿. 언제 지수가 자연수일 때에는. 이제 저 일단 지수를요 확장시켜. 지수가 정수까지요. 이제 정수로 확장되면 이제 어떤 것들이 더 정의가 돼야 되는 거야. A의 0승이요. 그쵸? 어의 0승 또는요 A의 마이너스 뭐 M승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정의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지? 어떤 음의 M이 자연수라면요 마이너스 M승 이런 두 가지가 정의가 되면은 어떻게 돼? 0일 때 음의 정수일 때까지도 지수가 확장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A의 0승은요 1로 정의가 됩니다. A의 마이너스 M승은 앞으로 있던 마이너스는 어떻게? 예. 분모에로 독해하세요. 그쵸? 분모에. 그래서 A가 분모에 N번 곱해져 있어요. 따라서 A가 분모에 N번 곱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쵸? 이제 이게 왜 나왔는지 알아야 되는 건데 나오는 것은 저 두 가지 여기서 뭐 갖고 올 수도 있고 여기서 갖고 올 수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이 지수 법칙이 계속 무리 없이 쓸 수 있도록 계속 정의해주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V쌤은요 이거 나눗셈에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 부정불능도 있기 때문에 물론 곱셈에서도요 증명 가능합니다. 증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저게 왜 이렇게 유도가 되는지를 곱셈과 나눗셈은요 서로 연상관계니까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2의 5승 나누기 2의 3승이요. 이거는 2의 5 빼기 3에서 우리 2의 제곱 이렇게 많이 썼던 거잖아요. 그렇죠? 지수법칙 밑이 같을 때. 사실은 2가 분자에 5번, 분모에 3번 있는 거니까 약분시켜 놓으면은요 2가 2번 남는 거지. 뭐, 그렇지? 그러니까 2가 5번 곱해져 있어. 2가 3번 곱해진 걸 나눴어. 2가 3개 약분되고 2가 2개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면 좋겠다고. 공식 외우지 말고 그냥 가는 거야. 그렇죠? 또는 지워버리고 자 3에 4승하고요 이번에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혹시? 왜냐하면 이건 3에 마이너스 3승 이런 게 등장하잖아. 그렇죠? 4 빼기 7 그죠? 원래 지수법칙 저 확장된 지수법칙을 쓰려면은요 이런 것들이 정의가 돼야 된다고. 왜? 미쳐갈 때 4 빼기 7 4 7 지수끼리 뺏은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어떤 걸 담고 있냐? 이거잖아. 3이 분모에 몇 번 있어요? 7번, 둘러서 7번. 분자에 몇 번이요? 4번이요. 그쵸? 그래서 4개 날려버리고 나면은요. 3이 분모에 몇 번? 3번만 곱해져 있는 거 아니야? 따라 이놈은요. 3이 분모에 3번 곱해져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3이 분모에 3번 곱해져 있어요? 저렇게만 정의가 되면 이제는 어떻게? 우리 정수까지 확장돼도요 지수법칙 만들어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또 2에 뭐 3승은 좀만 하자. 2에 뭐 7승이 있어요. 바로 갈까요? 얘는요 2가 분자에 3개 2가 분모에 7개 3개 약분되면은요 2가 분모에 4번 있는 거거든. 근데 지수법칙은 뭐야? 2에 n-n 3 빼기 7이니까요 2에 마이너스 4승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 계산해 봤더니 2에 4승분의 1이더라. 그쵸? 2가 분모에 4번 곱해져 있어요. 그쵸? 이렇게 정해야 되지. 따라서 A가 분모에 N번 곱해져 있어요. 땡. 자, 어떤 수의 0승이요. 그쵸? A의 0승은 뭐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쵸? 이래 주면은 3의 0승 등장하겠네. 근데 이놈은 뭐야 사실은. 3이 4번 분모에 분자에 4번? 그럼 어떻게 돼요? 약분돼 버리고 1 되겠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2가 분자에 3번, 분모에 3번, 철학 약분돼 버리고 어떻게 돼요? 예. 얘도요? 이게 0승이죠. 3 빼기 3. 근데 어떻게? 여전히 1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수의 0승은, 봐. A의 M승, 빼, 나누기 A의 N승에서요, M승에서요, A의 0승이 등장하는데, A를 N번 곱해, A를 N번 곱해, 다 약분시켜 놓으면 항상 1 되더라. 그래서 A의 0승은 1. 이렇게까지 이해됐지. 그런데 이제, 단.
여기서 mid A가 제한되기 시작해. mid A는요. A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요. 0이 아닌 모든 수일 때 이제 저렇게 확장된 저 지수법칙들을 만들어 쓸 수가 있다. 저 지수법칙들을 만들어 쓸 수 있어. 지수가 정수일 때도. 왜 0은 안 되냐? 부정불능 때문에 그래. 0일 때는요. 이런 거죠. mid A가 0 돼버리면 일단 0의 사승, 0의 사승이요? 이거 뭐야? 0의 0승인데 저 공식을 쓰면 그대로 그쵸? 맞잖아. 근데 이건 분모가 0, 0, 0, 0, 분자가 0, 0, 0, 0. 뭐야 이거 0, 0, 0, 응, 응, 부정 형태. 따라서 이렇게 1로 정의할 수가 없는 거지, 그치? 0분의 0, 부정 형태. 이거 이해 안 되면 부정불능, 예, 포마 부정불능 검색해가지고 꼭 공부해. 포마 부정불능. 따라서 이런 수는요, 정의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 이런 거 아까 1이었었는데, 한마디로 분모에 이렇게 0이 들어가는 순간에, 0이 분모에 3번 깔려요. 깔린 순간에 0의 0승이요. 이런 것들도 정리되지가 않는다고. 1이 아니죠. 0분의 0 꼴이니까. 제 말 이해가? 안 되면 포마 부정불능 다시 공부하세요. 이 분모에 0 들어가면 수학이 깨져. 부정불능. 그러니까 고등과정까지는 하여튼 0으로 나누는 거 금지. 고등과정까지는 0으로 나누는 거 금지. 나누면 안 돼. 부정불능에 빠집니다. 그쵸? 하나 더. 0에 얼마? 0에. 0에 뭐 이제 이런 거야. 3승. 0에 뭐 7승. 그러면 0에 마이너스 4승. 그러면 0이 분모에 4번 들어가 있어. 0의 4승분의 1. 그런 것도 정의되지가 않죠. 그렇죠? 실제로도 얘는요. 7번, 3번. 약분해봤자 어차피 0분의 0이고. 그렇죠? 어차피 뭡니까? 이런 숫자 자체가 정의될 수 없는 거니까. 따라서 이제 A의 0승과 A의 마이너스 4연수 승은요. 이렇게 이렇게 공식 추가가 되고 공식 추가가 되고 단 A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땡!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 세 번째로요. 지수가 어디? 지수가 유리수까지요? 확장됐을 때. 그쵸? 자, 이때 지수가 유리수면 이제 A의 N분의 N승 이런 분수꼴이 정의가 돼야지. 그치? 분수꼴이. 이때는요. 아까 선생님이 이전 강의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지수는 이쪽은 곱하기, 저쪽 거들쪽부터 곱하기, 여기에 성경이니까요. 샥 나누기. 따라서 요 M이 이쪽으로 보내져서 M제곱근 A의 N승 이렇게 정리가 돼. 그쵸? 근데 이 공식이 매우 중요한 공식이고 열쇠 공식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이제 이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거들쪽근의 계산을 적당하게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간단히 한 다음에 항상 뭐로 바꿔요? 이렇게 지수로 바꿔가지고서 지수법칙대로 계산하면은요 정답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왔다 갔다가 자유로워. 이 공식이 추가된 건데 근데 매우 중요한 내용 뭐가 여기서는요 A가 뭐야? 그냥 양수일 때만 사용이 가능한 거야. A가 양수일 때만 미시 양수일 때만 이 공식이 왔다 갔다 사용 가능해지고요. 지수가 어떻게까지요? 네, 유리수까지 확장이 가능해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밑 A가 항상 부호가 문제야. 그쵸? 거대쪽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봐요.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이건 뭐 별 문제가 없어요. 3에, 예컨대, 3의 제곱도 3이고, 뭐, 세제곱근 3, 이런 수도 다 있어서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거, 3의 3분의 2승, 이런 것들도, 3이 넘어가서 어차피 부호가 다 3 세제곱근 9요.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유가 부호가 다 양수기 때문에요. 어? 지수법칙, 거대수분 계산 많고 쓸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런 제한 조건 하에서는 그치? 뭐 절대값도 필요 없고 실근이나 허근이나 신경 쓸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얘가 지금 유리수까지 확정됐을 때요. 밑 A가 웃으면 이제는 부호가 문제가 돼. 왜냐면 주목! 짝수번, 지수가 짝수일 때 짝수번 곱하면은 음수가 양수가 되지. 홀수번 곱하면요, 음수는 여전히 음수여야 돼요. 그쵸? 그런데, 그러한 짝수와 홀수의 구분이 어디까지밖에 없어? 예, 맞습니다. 자연수하고 정수까지밖에 없어. 그래서, 유리수까지 이렇게 지수 확장돼버리면요, A를 짝수번 곱했다? 홀수번 곱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A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판단 기준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워버리고. 그 양수일 때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음수일 때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에 제곱이면은 9죠. 그쵸? 이렇게 자연수 또는 마이너스 3에 뭐 마이너스 3, 4승 할까? 5승 할까요? 5승? 이건 마이너스 3이 분모에 5번 곱해졌어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마이너스 3이 분모에 5번. 어차피 이런 거를 홀수만 곱하면 음수일 거 아니까 짝수만 곱하면 양수로 바뀌는 거 아니까. 그쵸? 그런데 이건 문제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젠장.
이게 지금 짝소수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부에 관련된 거에서의 변화를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이게 지금 2분의 3 수하면 얘가, 아니, 마이너스가 플러스 바뀌어요? 양으로 바뀌어요? 선생님, 홀수니까 홀수 아니에요? 아니야. 짝소수는 어디까지요? 정수, 자연 정수까지만 짝소수의 구분이 있어서 그놈이 짝소수가 구분돼야지만이 음수를 짝수만 곱하면 양수로 바뀌고 음수를 홀수만 곱하면 음수고 이렇게 부호를 잡아줄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유리수가 돼버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예, 부호를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다. 부호 결정 문제 때문에. 아, 부호를요. 결정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언제요? 지수 곱하는 횟수가 유리수가 돼버리면. 따라서 및 A가 양수일 때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열쇠공식을 쓰기로 하고 음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함부로 지수 곱씨를 쓸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진다. 이쪽으로 와봐. 여기서 이게 잘못됐죠? 왜요? 마이너스 2가 음수인데 왜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함부로 여기 있던 확장된 지수법칙 이런 지수법칙을 쓰냐고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이게 지금 양인지 음인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 넘긴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양수를 바뀌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뭘 쓸 수 없는 거야? 저기 있던 확장된 지수법칙 지수가 유리수일 때 부호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이건 선생님 짝수니까 뭐 플러스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 젠자? 2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3이면 이건 홀수니? 이건 짝수고요? 4분의 3이면 짝순이 또 젠장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형태일 때는요 쓸 수 없는 거다. 그치? 갈 수 없어 이렇게. 다음에요. 얘도 마찬가지. 얘는요 사실은 괄호가 있을 때는 안에서부터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 원리적으로 안에서부터 푼다. 이쪽으로 와봐. 이것도 높아짐에 다시 한번 3의 3승의 3승이요. 3의 3승의 3승이요. 전혀 같지가 않다고 얘기했어. 얘는 괄호 안에 풀어서요 27에 3승인 거고 얘는요 항상 이렇게 내려오면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이거 먼저 27 얘는요 3의 27승이니까 얘가 훨씬 더 큽니다. 알겠어요? 얘는 해봤자 3의 9승이고 3의 27승 훨씬 더 커. 그래서 괄호 안에 거 먼저 계산해주면 플러스로 바뀌고요. 예, 9 이거 3은 이거는 오케이 이게 정답이야. 얘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이유가 괄호 안에 거 먼저 계산 괄호 걸 먼저 계산 안 해도 안에서도 있고 예? 또는 뭐예요? 지금 배웠던 것대로 얘가 지금 운수잖아. 얘 지금 유리수지. 누가 마음대로 이렇게 곱하래. 얘가 양수면 사실은 상관이 없이 이거 먼저 곱하고 처리해도요? 이건 두가짜리가 가능해. 그쵸? 만약에 마이너스 3, 이게 3의 제곱이었으면 이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해봤자 이거하고 이거 하나, 이거하고 이거 하나. 봐, 3의 3승. 얘도요? 9, 한 3의, 어차피 3의 3승. 그러니까 이런 상태면은 똑같이 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얘는 지금 미치 음수인데 누가 마음대로 젠장? 이런 확장된 지수법칙, 지수법칙을 누가 만들었으래? 유리수잖아. 만들었으면 안 된다고. 언제? 밑이 음수면은요. 이해 갔어? 그래서 밑에 게 맞고요. 위에 건 틀렸다. 퀴즈 두 개. 땡. 자, 다음 단계는 이제 지수가 무리수일 때는요. 이상의 지수법칙들. 뭐야? 이리 와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지수법칙. 그 다음에 이런 놈, 이런 놈. 또 요 놈까지요. 이런 것들을 다 성립한다라고 알려져 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겠다. 따라서 유리수하고 무리수에서 다 성립하니까 이제 앞으로 네 번째로요. 지수가 실수일 때까지 확장돼서 뭐만 보장되면은 지난 강의부터 계속 얘기하면 A가 양수 및 A가 양수이기만 하면은 이제 어떻게 이상의 모든 지수법칙들이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1달러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지수 문제건 거들표고 문제건 및 A가 양수라는 조건이 맨날 붙어있는 거야. 미시 문자라면은 이전 강의나 이번 강의처럼. 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여기 있던 지수 형태가 있는데 이제 지수를 확장해.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미든 다 돼. 모든 수, 뭐 허수까지 쓸 수가 있어. 지수가 만약에 정수까지 확장됐다. A의 0승, A의 마이너스, N승, M승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는 및 A가 0이 되면 절대로 안 돼. 부정불능 때문에. 여기 있던 지수 확장, 지수가 유리수까지 확장됩니다. 그때는요. 및 A가 음수가 되면 안 돼요. 왜? 유리수는요. 짝수홀수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부호를 결정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 자체가 없어.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단 말이지. 따라서요. 밑이 유리수 이상 확장되면은 밑 A는 양수일 때만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실수까지 범했어도 밑 A가 양수면 이제 저 지수 X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시킬 수 있겠고 지수가 실수까지 확장되면 이제 다음 단원인 우리 로그 그 다음에 지수 함수
연속성이 필요하잖아. X가 실수 전체지만 연속적으로 그려지겠죠. 어? 지수함수 다음에 로그함수로 갈 수 있는 88이 된다. 깔끔히 정리해두기를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